안녕하세요. MNK 프라임입니다. 제 옆에 있는 모델이 바로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가 거의 쩐다고 평가받는 이 뷰익의 엠비스타인데요. 이게 신차가가 3만 달러도 안 되는 이런 또 약간 브랜드의 어떤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인기 있는 모델인데 제가 엠비스타 어떤 또 한번 만나보고요.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전시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ST 트림이고요. 뷰익의 이제 그 와일드캣 그 컨셉에서 지금 그 이어받은 것들을 지금 뷰익이 계속 다른 모델만 적용하고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정립된 느낌? 좀 지금 시대에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의 느낌을 끕니다. 게다가 뷰익의 새로운 로고도 약간 올드하다는 평가도 있지만서도 뭐 나름대로 그 세련미를 추구했다는 이런 또 이야기도 있네요. DRL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엠비스타의 그 개성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자리한 헤드라이트라든가 양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강조한 크롬 장식 같은 경우에도 가격 대비 좋아 보이는 느낌들을 많이 반영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광택나는 소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고급차 느낌을 조금 더 더하고 있고요. 블랙 18인치 휠 타이어가 자리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트림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기나 사이즈 같은 건 여러분 이제 뭐 트랙스나 이런 부분들이죠. 같은 그런 형제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해서 보면 조금 더 엠비스타 쪽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또 프로포션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뒤쪽으로 오면요 전면부보다 조금 더 약간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타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전면에서 이어지는 그런 와일드캣 느낌을 조금 더 뒤쪽에서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ST 트림이라는 어떤 이런 또 이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뷰익이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단 장식도 이렇게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요 쉐입이 굉장히 또 파노라믹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디스플레이가 아니야라고 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디지털 클러스터는 좀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세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 차급에 비하면 무난한 수준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스테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또 하단부를 약간 플랫하게 만들어놔서 D컷도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티한 것을 지향하는 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거 제가 다른 차들 타다가 지금 와서 그런지 이 굉장히 어떤 림의 두께가 이렇게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색다른 느낌으로 좀 다가오네요. 저는 좀 약간 두꺼운 이런 차들을 좀 좋아하는데 엠비스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얇아서 약간 손이 작으신 분들은 조작하기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풍구 밑에 쪽으로 공조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이런 또 버튼과 이런 것들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도 약간 작은 수납공간과 함께 USB를 C타입과 일반적인 걸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C가 마련해놨고요. 현관 앞쪽으로는 이제 그 스탑앤고 할 수 있게 끄고 켤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조 장치 같은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버튼도 마련해놨습니다. 기어레버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 통해서 이제 단수를 변경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하는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버티싱 파킹 브레이크는 요 뒤쪽에 이렇게 자리에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모터즈 전차인데 키를 넣어놨네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아마 이거 관리자가 뭔가 실수했는 것 같은데. 왜냐면 키가 있으면 이것도 시동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센터 안테나 안쪽으로도 이 작은 차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또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차죠. 크기 자체도 그렇지만 이 어떤 디자인적인 미학을 통해서 실제 운전석에 앉으면요 그렇게 작은 차에 타 있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E급에 맞는 굉장히 좋은 시야와 함께 또 안에 소재라든가 어떤 디자인이 고급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그 같은 어떤 그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사용하는 그 형제 모델보다는 엠비스타 쪽이 뷰익이란 브랜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생각만큼 좁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인 미학을 굉장히 살려서요. 특히나 이제 머리 위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유가 있게 다가오고 요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레그룸 자체도 지금 제가 아까 운전석을 좀 뒤로 밀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네, 2열 승객을 위한 어떤 편의 장비로는 USB 사용할 수 있는 C타입과 일반 연결 수신께 두개 해놨고요. 그 밑으로 약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뭐 별도의 전용 송풍구는 네, 보이지 않네요. 네,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펑크는요, 전동식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약간 아까 제가 봤을 때 뒤로 굉장히 흘러내리는 디자인이라 약간 패스트백 같아서 어떤 그 트렁크의 그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요 커버를 위로 올리고 보니까 너비라든가 길이 같은 것들은 네,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네, 보시죠, 여러분들. 네, 요 높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너무 어떤 그런 수트케이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넣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요 위에 공간도 여러분들이 약간 좀 가벼운 어떤 그런 보관 용품들이 있으면 네, 나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트렁크 공간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커버 같은 것도 마련했다는 게 네, 어찌 보면 네, 굉장히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쪽에는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네요. 네,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에 있습니다. 특이한 게 후방 카메라가 네,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트렁크를 닫으면 네,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열고 닫고 하실 때 약간 좀 카메라에 지문이 묻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네, 우려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죠. 네, 가성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제가 뷰익 엔비스타도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가격대가 3만 달러 밑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이런 또 소재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서도 서브컴팩트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비싼 게 많이 팔리는 또 추세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익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이런 또 뷰익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사실 옛날처럼 막 이렇게 뭐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아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뷰익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국에서 또 평가받기로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뷰익이란 이름 안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신차라는 측면으로 볼때 엠비스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M&K 기어풀 황혁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